관중들 어떠셨어요? 아니 안 믿어져요. 근데 저는 예감을 딱 했어요. 3년 만에 될 것이다. 아니 저는 두 번째 왔을 거거든요.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네. 정말 한국에 이런 대단한 분이 예술가 분이 계신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박. 아 일반적으로 그림을 보려면 전시장을 많이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대중들과 이제 일반인들과 길거리에서 예술을 쉽게 소통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길거리로 나와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렇게 주인공과 대중들의 만남은 밤늦도록 계속됐습니다. 다음날 주인공의 작업실을 찾아간 제작진, 그 안을 들어가 보니 작업실 안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수많은 작품들. 날카로운 눈빛의 스파이더맨, 등대가 빛나는 밤바다, 아유 유관순 열사의 모습까지 제각각의 매력을 뽐내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 SF 영화. 그리고 주인공의 안으로 들어간 또 다른 방에는 좁은 공간에 수북히 쌓여 있는 스프레이 더미들. 이? 아 근데 이건 빈통인데. 아 이거는 나중에 이제 뭐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뭐 초심을 잃었을 때 한번 보기도 하고 나중에 한번 이용을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모아두고 있는 거예요. 스프레이 아트를 향한 주인공의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빈 스프레이 통들. 1인데요. 스프레이 아티스트의 선구자적인 주인공의 노력이 난 산 결과물이라고. 얼마나 그런 거예요? 제 손을 다 고쳐간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막 엄청 뿌듯해요. 아 이제 근데요, 그 어떻게 그 이름도 생소한 스프레이 아트의 매력에 빠지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원래 동양학과를 나왔고요. 졸업한 후에 이제 좀 현실적인 게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취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맨날 컴퓨터 앞에 앉았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되게 한심스러워가지고 늦기 전에 제 원래 꿈인 그림을 그려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과감히 퇴사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뭘 그릴까 뭘 그릴까 뭐 이렇게 막 특별한 게 없을까 이렇게 막 찾다가 친구 녀석이 이제 영상 하나를 보여줬어요. 그때 주인공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스프레이 아트 동영상. 그후 스프레이 아트에 푹 빠진 주인공은 밤낮 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그에게도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니. 영준아, 아들. 어머, 여태까지 해. 영준아. 저녁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먹었어. 안 먹었어? 저녁 먹고 가자. 점심 먹었지. 먹었어? 그 주인공은 바로 엄니. 아, 도시락. 이? 아이 도시락이 하트가 뿅뿅이요? 아유,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주인공은 지금처럼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영준이한테. 영준아, 너 요즘 너 하고 싶은 일이라서 좋니? 그랬더니 오, 좋아. 행복하니? 그랬더니 행복하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부모로서 행복해요. 자식이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한 거잖아요. 아들은 오늘도 꿈을 향해 달리기에 행복합니다. 그 즐거움을 마늘에게 전하기 위해 오늘도 주인공은 거리로 나섰는데요.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 써주시고. 거예요? 네, 이제 시작하려고. 주인공의 현란한 손놀림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스프레이 아트의 세계에 푹 빠져있는데요. 이번엔 어떤 그림이 완성된 그림을 공개하면 야 너도 나도 그냥 캬캬캬 나도 캬. 태양예가 봐도 봐도 신기해요. 아니 이 작품 하나 하는 게 우리는 그냥 예사로 막 장난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는 그 작품이 너무 신기하고 참 묘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네요. I think it's amazing. It's very good. 좋아하는 색깔 아무거나 이렇게 뿌려주세요. 그럼 네. 제가 재미나게 하나 그림 그려서 선물로 네. 드릴게요. 정말요? 네. 선물 받을 생각에 신나서 네. 스프레이를 뿌려대는 제작진. 아이 근데 너무 막 뿌리는 거 아니에요? 에이 이게 뭐예요? 장난까지 치고. 누가 우리의 주인공은 마블 쏘냐? 칙칙칙칙.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그림 그리고 있잖여.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하는지 기대와 설렘으로 기다림의 시간이 지나고. 네, 다 됐습니다. 그럼 열어볼까요, 뚜껑을? 오색 차는 집과 그 고운 자태를 뽐내는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좋아요. 와,
진짜 지구 같아요.